음무 부분의 건조와 가려움, 임시적인 건조가 원인이라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려움증과 건조함이 장기간 계속된다.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한다는 경우 치료야 염증이나 감염 등의 질병의 가능성이 있으며 병원에서 진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일반인이 이것이라면 괜찮아라고 자기 판단하기 어렵다입니다. 임시 건성 피부인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접촉, 피부연발증과 질병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읍시다. 어디에서 진료받아야 하나요? 음무 부분의 피부 문제는 피부과가 기본입니다. 단, 생식기 근처의 피부나 점막의 가려움증, 염증, 직물의 미화감, 하복부 통증을 동반하는 등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부인과, 미산부인과에서 진찰합시다. 가능한 세 가지 질병, 음무 부분이 가렵거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경우 접촉, 피부연발진, 세면발이, 백성균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 자세히 설명합니다. 접촉, 피부연발진, 화학섬유 속옷이나 세제 성분 등의 자극에 의해 피부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지와 땀의 과다 분비에 의한 습진과 속옷과 피부의 마찰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생리 중에는 면역이 떨어지는 데다 생리대나 탐폰에 의해 습해지기 쉬워집니다. 건조 가려움증 피부를 위한 이외의 증상, 염증, 상처, 스스로 대처법은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사용합시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소재의 생리대를 자주 바꾸세요. 특히 생리 전 생리 중에는 면역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숙면은 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합시다. 개선되지 않으면 피부과에서 진찰합시다. 세면발이, 세면발이가 음무에 기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생기는 감염입니다. 강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음모뿐만 아니라 두발, 겨드랑이, 눈썹 등 털이 있는 부분에 기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모에 세면발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음모가 접촉한 것에 의해 감염됩니다. 건조 가려움증 피부를 위한 이외의 증상. 가려움증 이외의 증상은 별로 없다. 세면발이 배설물은 흡혈한 혈액이므로 흑색, 검은 배설물이 속옷에 묻어있는 경우 스스로 대처법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부과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자와 같은 수건이나 이불을 사용하면 가족이나 파트너에 기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성균의 감염 곰팡이균. 백성균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감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공중의 서양식 화장실 등에서 감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기 쉬운 사람과 생리대로 땀이 많이 차는 사람은 발병하기 쉽습니다. 건조 가려움증 피부를 위한 이외의 증상. 고통 발진 고름이 있는 물집, 하복부나 엉덩이, 성기 주변까지 확산합니다. 스스로 대처법은 백성균은 완고환균이므로 직접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처방약도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자기 판단으로의 사용은 다른 질병의 경우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약은 병원에서 백성균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합시다. 기타 가능한 감염 및 원인. 클라미디아, 매독, 임균, 포진, 사마귀, 트리코모나스의 성병 가능성도 있습니다. 짐작이 있으면 부인과 산부인과에서 진찰합시다.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의 경우 가족이나 파트너에게도 옮길 수 있으니 즉시 치료를 받읍시다.